그런 날 있잖아. 뭔가 다안 풀리는데, 다막 너무 힘든데, 계속 힘든 일이 엄청 막 그런 날 있지. 쌓이는 그런 날 있지. 근데 막 그런 날에 나는 사실 가족이 되게 힘이 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내가 꿈꾸는 가정은 뭔가 집에 오면 왔어?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이거 현실인 것 같아. 그런 건 없어. 오면 또 일이 있고 집안일이 있고 뭐 이러니까 뭔가 집에 와서도 한 번 더 겹겹이 쌓이는 느낌 있지. 나는 뭐 오빠 아내로서 집안에 좀 이제 새로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회사에 좀 직원으로서 모든 이 역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엄청 다 최선을 그 시간에 다 하려고 하거든.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잠을 쪼개서 일어나서 뭐 아침 차린다거나 아니면 일은 진짜 효율적으로 일대로 딱 하고 끝난 바로 오빠랑 시간 보내고 이렇게 알차게 하고 싶은데 나만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라는 게 조금 버거운 느낌도 있고. 맞아. 들어주는 거였어. 근데 나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거지. 지금은 사실 어머니, 아버님 계시면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잖아. 근데 막 김포 들어가면 이제 오빠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데. 아. 물론 내가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좀 상대를 위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. 그래, 맞아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일찍 해야 되는데 내가 다음부터는 미리 해놓게. 네가 아무리 늦게 와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. 아 근데 나도 원래 치울 때 한꺼번에 확 치우지. 몰았다가 치우는 스타일. 너는 보이면 바로 치우는 스타일이잖아. 난 저것도 지금 치우고 싶어. 저것도 지금 치우고 싶어. 응, 나도. 치워야지 가서 바로. 얘기하고 있어가지고. 알았어. 대화 중이니까. 대화 중에 어디 가냐고 할까 봐 또 이제 충돌했어. 지금 뭐가 맞는 거지? 이걸 택한 거야 나는. 저게 정답이었던 거야?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. 와, 진짜. 왜? 난 행동으로 옮기는 언제 좀 답을 맞출까? 못 맞춰. 계속 틀리네. 지금 가면 또 안 되는 거지. 그치. 너 그치. 이건 맞는데. 옛날 같으면 그냥 지금 갔단 말이야. 그럼 지금 뭐 어디가 얘기 하고 가야지. 생각이 많으시네. 아 많죠. 왜요? 예? 원래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. 부부는 또 초반이잖아요 우리가. 또 우리가 또 다르잖아. 치우는 스타일도 다르고. 맞아. 나중에 척하면 척 이제 알게 되죠.